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오늘 원리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배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장님, 그다음에 장경 이사님께서 준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저 역시 예전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존에 계셨던 선배님들께 인사드리고 제 연구 내용 발표드리고 다음에 좋은 말씀 듣고 했던 게큰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취지가 오늘 잘 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뭐 소개는 개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저 포함해서 또 토론자 분들도 계시니까요. 시작하실 때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안 주신 대로 오늘 진행은 순서대로요. 발표하시고 토론하시고 그리고 간단히 리스판스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팅창에다가 간단히 시간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는 15분 기준으로 해주시고요. 조금 경과됐을 경우는 뭐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약 8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석 박사님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오늘 논문 내용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정석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먼저 이렇게 제 연구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우드로 윌슨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포닥을 했고요. 지금은 미국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있는 중입니다. 제주 연구 분야는 국제 안보고요. 특히 외교 정책, 동맹 정치,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글은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양자동맹 체제의 기원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저널 서미션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피드백과 코멘트가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연구 질문 및 배경 소개, 기존 연구 검토, 핵심 주장 및 이론, 실증 분석 검토, 결론 및 함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글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미국은 냉전 초 아시아 태평양 동맹 체제 구축 당시에 다자가 아닌 양자 동맹 구조를 선택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흔히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아시아 양자 동맹 체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특징 짓는 핵심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 이런 양자동맹 체제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선 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피터 카첸슈타인, 존 아이켄베리, 빅터 차 같은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이 논쟁에 참여를 한 바가 있고, 가장 최근에도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에 작년에 같은 주제로 일본 학자 이즈미카와 야스히로의 논문이 실리기도 했었죠. 사실 저 역시 예전부터 이 질문에 흥미를 느꼈는데요. 미국의 양자동맹 체제는 제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박사 논문에서 미국의 양자동맹 체제 수립 과정, 다자동맹 체제로 갈 뻔했던 잠재적 변곡점, 그리고 양자 체제의 유지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양자동맹 체제 기원과 유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는데요. 오늘 발표할 글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챕터, 즉, 왜 처음에 미국이 양자 체제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학술지 개정으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왜 미국이 아시아에서 양자체제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선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기존 연구들을 크게 나눠보자면, 패권적 설계론과 약자의 폭정론의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패권적 설계론은 미국이 인종적 편견, 자율성 극대화 혹은 동맹에 대한 통제력 극대화 목적 등으로 인해서 양자주의를 선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카첸슈타인이나 에이켄베리, 차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제시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큰 약점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요. 바로 양자체제 수립 직전에
미국이 자자동맹인 태평양 조약, 퍼시픽 팩트라는 걸 수립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드에 너무 글자만 있으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림을 좀 넣어봤는데요. 실제로 냉전 초에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는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자자안보동맹 형성을 계획했습니다. 이게 단지 아이디어 구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국무장관이 되기도 하는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존 포스트 덜레스를 특사로 파견해서 태평양 조약에 대해서 협상까지 시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덜레스가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갑자기 트루먼 행정부가 1년의 양자동맹 체결을 통해서 허브앤스포크 동맹 체제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자동맹 계획은 당연히 폐기가 됐고요. 이렇게 자자동맹 체결을 시도했었다는 점은 미국이 양자주의를 선호했다는 패권적 설계론의 기본 주장과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주목한 다른 한 그룹의 학자들은 약자의 폭정론이라고 요약할 만한 설명들을 내세우는데요. 이 설에 따른 학자들은 미국이 사실은 안보 비용 분산 같은 이유 때문에 다자주의를 선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평양 조약도 처음에 시도했던 거고요. 하지만 덜레스가 협상을 하러 갔을 때 뭔가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영국, 일본 같은 주니어 파트너의 저항이랑 방해에 휘둘려서 미국이 원래 원했던 다자동맹을 관철시킬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각기 약간의 설명 차이는 있지만 메이번, 프레스 바너튼, 칼더, 예, 허, 펑, 스타인, 이즈미카 참 많죠. 이 많은 학자들이 미국이 아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양자 체제를 억지로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설명은 뭔가? 저는 미국의 양자 체제 선택이 의도적 설계나 약소국에 휘둘린 결과가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미국의 자발적 양보의 결과이며 이는 제도적 선호의 강도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저는 기존 설명들이랑 다르게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 체제 디자인에 대해서 분명한 인스티튜셔널 프레퍼런스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자동맹 체결을 시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 미국은 양자든 다자든 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별다른 선호라 할 만한 걸 갖지 않은 상태였던 반면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다자동맹을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미국이랑만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두 나라의 강한 선호를 확인한 후에 미국은 아주 쿨하게 다자안을 포기하고 양자체제를 선택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이 선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패권적 설계론이랑은 다른 건 알겠는데 결국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받은 거면 약자의 폭정론이랑 별 다를 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핵심 인과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약자의 폭정론은 미국이 주니어 파트너한테 휘둘려서 자기가 원했던 다자동맹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기본 주장입니다. 즉 미국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억지로 정책 전환에 나섰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저는 미국은 양자든 다자든 큰 상관이 없었고 마침 호주랑 뉴질랜드가 다자동맹을 싫어하는 걸 보자 선뜻 스무스하게 아주 쿨하게 정책을 바꿨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인과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preference intensity, 즉 선호 강도의 차이가 있어서 자발적 양보를 했다는 게뭔 소리냐? Social choice theory 연구를 보면 extended preference, 즉 확장 선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 개인의 효용, 즉 individual utility만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선택에 따라서 다른 이가 어떻게 만족 혹은 불만족하게 될까까지 염두에 두어서 선호를 형성하고 발휘한다는 건데요. 이를 가리키는 개념이 individual preference 혹은 personal preference를 넘어선 extended preference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장기영 박사님, 박사님께서 박사님 학생 한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중식을 아주 좋아하시고 일식도 뭐 그럭저럭 좋아하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랑 함께 식사하는 학생은 일식을 아주 좋아해서 사족을 못 쓰지만 반면에 중식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마침 갈수 있는 식당이 일식당과 중식당밖에 없다면 선생님은 어느 곳을 고르시게 될까요? 일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마 일식당을 선택을 하시겠죠. 이게 제가 말하는 선호 강도의 차이에 따른 자발적 양보입니다. 아니, 이 냉혹한 국제정치 세계에서 뭔 자발적 양보 같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협력적 관계에 있어 강대국이 확장 선호를 발휘할 여지가 있다면 그리고 이들의 협상이 non-zero-sum game이라면
그리고 약소국이 간절히 원하는 협상 아이템에 대해서 강대국이 별 선호가 없거나 아주 약간의 선호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이세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강대국은 약소국이 강력히 원하는 걸 내주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선 강대국 입장에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도 않고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굳이 이기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그로 인한 약소국 파트너와의 관계 악화 비용보다 작습니다. 또 강대국은 인자한 패권으로서의 평판과 정당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약소국 파트너한테 양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호주와 뉴질랜드에게 바로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저는 아카이벌 리서치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주요 1차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의 아카이브를 실제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고, 각국에서 발간된 외교문서 자료집도 참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서에서 뭘 찾아냈는가? 먼저 저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느슨하고 불분명한 선호를 갖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냉전이 시작될 즈음만 해도 미국은 아시아에서 어떤 형태의 동맹도 맺거나 가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뀐 거는 1950년 겨울에 중국이 참전하면서 한국 전쟁의 전황이 악화됐을 때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변하니까 야 이거 아시아에 빨리 동맹들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거 이러다 보면 미국 일본이 점점 위험해지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미국한테 일본은 결코 공산 세력에 뺏겨서 나는 데일 핵심 산업 지역이자 아시아에서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2차 대전 전승국들 간의 평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몰두합니다. 일본을 어서 자유 진영의 어엿한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확실히 미국 편으로 만들고 재무장도 시키고 해야 되겠는데, 일본은 아직도 연합국 분등하의 반독립국가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어서 대일 평화조약을 맺어야만 했는데, 일본을 아직도 두려워하는 연합국 멤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다자동맹인 태평양 조약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 존 포스터 덜레스가 제안한 아이디어였는데요. 일본을 다자동맹 틀에 묶어놓으면 이 나라들을 안심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서였죠. 이렇게 일본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한 유인책이자 보상책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다자구조 그 자체에 대해 아주 깊은 애착을 갖고 있지를 않았고, 사실 일본 문제만 해결된다면 양자든 다자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선호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강한 선호가 미국의 양자체제 선택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평양 조약 계획이 만들어지고 덜레스가 아시아로 날아갑니다.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정상화를 위해서 평화 조약을 논의하고 태평양 조약 문제도 협상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근데 일본이랑 필리핀에선 대일 평화 조약 얘기만 하고 태평양 조약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먼저 일본을 보면 태평양 조약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이 아니라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을 위한 보상책이었기 때문에 덜레스는 일본이랑 이 얘기를 굳이 구체적으로 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일본이랑은 평화조약, 전후처리, 주일미군 문제 같이 논의할 다른 사안이 아주 많았죠. 그럼 필리핀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막상 덜레스가 태평양조약 안을 들고 필리핀을 가보니까 필리핀은 대일 평화조약을 지지하는 대가로 동맹을 막 바란다기보다는 경제적 배상과 보상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 조약 얘기까지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태평양 조약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됐던 상대는 바로 호주와 뉴질랜드였습니다. 근데 막상 덜레스가 태평양 조약을 내놓으니까 이 계획을 보고 호주랑 뉴질랜드가 질색팔색을 합니다. 우리는 대일 평화 조약도 해줄 수 있고 미국이랑 동맹 맺는 거 좋고 너무 맺고 싶은데 다자동맹은 싫어요라는 거였죠. 우리는 사실 아시아에서 일어날 분쟁이 연루되기도 싫고 일본도 못 믿겠다. 그리고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 공격했던 게 10년도 안된 일인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일본이란 동맹 맺는 걸 받아들이겠냐. 다 들고 일어난다. 그리고 사실 까놓고 말해서 우리는 아시아인들이랑 동맹 같은 거 별로 내키지 않는다라는 인종적 편견까지 아주 다양한 이유로 미국이랑만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일본 필리핀이랑 편먹고 싶으면 미국 당신이 알아서 따로 동맹 맺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사실 미국은 다자동맹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큰 애착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쿨하게 이걸 받아들입니다. 원래 다자동맹부터가 대일평화조약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거였는데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됐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자전공이 싫으면 우리 그냥 각기 개별적인 동맹 맺는 방향으로 갈게. 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필리핀과의 양자동맹, 일본과의 양자동맹,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와의 3자동맹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허브앤스포크 동맹 시스템의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양자동맹 체제는 선호의 정도 차이에 따른 미국의 자발적 양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양자주의를 선호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양자구조를 선택했다는 패권적 설계론이나 주니어 파트너들이 뭔가 술수를 부려서 미국이 원했던 다자주의가 좌절됐다는 약자의 폭정론 모두 부정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양자든 다자든 큰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사실 좀더 폭넓게 살펴보면 냉전기는 물론이고 냉전 이후에도 호주 같은 나라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여러 면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어커스 같은 사안으로 더욱 조명받고 있기도 하죠. 앞으로도 아시아 태평양 안보 문제 연구에 있어서 이들 국가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서 제 글은 선호 강도의 차이에 따른 자발적 양보라는 새로운 이론적 메커니즘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이 글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간의 협상만을 분석했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약소국이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강대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지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적 분석 툴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또한 가지 이론적 함의는 이 사례가 국제제도의 합리적 설계론, 즉 Rational Design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Literature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발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서로 다른 제도적 디자인이 갖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코스트 베네핏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내부 기록을 보면 양자 구조는 동맹 통제에 유리하겠군, 다자 구조는 안보 비용 분산에 유리하겠군 같은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일본을 정상화시킬 수 있지? 다 같이 동맹 맺는 걸로 영내 국가들을 꼬셔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양자 구조와 다자 구조의 서로 다른 코스트와 베네핏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이론적 설명들이 사실은 헛짚었다라는 거죠. 즉이 사례는 정책 결정자들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코스트 베네핏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국제 제도를 설계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룬 사례에선 일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던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이들의 짧은 타임 호라이즌이 그렇게 만든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관료적 무지나 사안 자체의 복잡성, 경험의 유무 등으로 인해서 이런 변수들이 서로 다른 인스티튜션 디자인이 갖는 서로 다른 코스트와 베네핏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혹은 선택적 관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제제도의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 흥미로운 미래 연구 주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코멘트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정석 박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특히 중간에 그 장경 교수님께 질문해 주신 거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한테 물으셨으면 아마 저는 중식을 고집했을 것 같은데요. 장경 교수님 역시 아주 비네볼런트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뭐 선호의 정도, 선택적 관심, 그다음에 상대적 무관심 이런 용어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미국 양자 시스템을 선택하게 된큰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부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김인환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어떻게 한번 또 저기 평가를 해주시고 어떻게 또 인커리지를 해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인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김인환 교수님 아직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지금 프리징 상태 같아 보이죠? 아, 그렇죠. 아, 예, 다시 들어오셨네요.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갑자기 화면이 멈춰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뭐 도망간 것 같이 보여가지고. 예,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네. 제가 저기 발표 되게 잘 들었고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정석 박사님 강의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강의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잘 짜여진 이게 그 프레젠테이션이랑 전반적으로 구조가 되게 잘 짜여져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신진학자시라고 하는데 이 발표하시는 거랑 이런 게이 신진학자가 아니시네요. 굉장히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잘 들었고요. 아무튼 앞으로 정말 강의면이나 아니면 연구면에서 정말 기대되는 그런 미래의 학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예, 오히려 정말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페이퍼 읽고 저 역시 좀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또 그다음에 제가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저도 사실은 아카이브 리서치를 한 사람이거든요. 박사 때요. 저도 그래서 저그 뭐야 미주리에도 갔었고 그다음에 그 칼리지 파괴도 몇달가 있고 해서 그 교수 저기 우리 박사님 쓰셨던 그런 자료들이랑 이런 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토론에 들어가면은 제가 일단 그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고 그다음에 좀요 부분은 좀어 생각이 좀 제가 좀 아직 납득이 좀안 간다라기 뭐 납득이 안 간다 좀 강한 표현이고 좀더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페이퍼가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추구한 양자 동맹 체제 우리가 말하는 허벤스폭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시는 그런 페이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헤머 앤 카첸스타인식의 구성주의적 시각이나 또 아니면 빅터 차의 그 파워플레이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대한 어떤 대안적 설명으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주된 주장들 많이 뒤집으셨어요. 이제 미국과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간에 특히 오늘 말씀하신 게 미국을 한쪽,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간그 선호 강도 이양 다른 쪽에 두고 이둘 간의 선호 강도의 차이가 소위 말하는 그 삼자주의, 그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그셋 간의 삼자주의 형태의 동맹을 가져왔다는 그런 주장이 아주 흥미로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헤지모닉 디자인이랑 그다음에 티러니 오브 위크 스테이트라는 거를 다 이제 셧다운 하시려고 노력한 것도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파워플레이 빅터 차의 파워플레이나 아니면 해머 카첸스타인 둘다 이제 미국적인 입장에서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죠? 미국 고문서들을 외교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그 입장에서 들여다보는데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호주랑 뉴질랜드의 정부 문서도 참고한 글이어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좀 질문을 겸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종속 변수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웃컴 쪽에서 제가 좀 궁금해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설명 글 프레젠테이션 시작부터 해서 아니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거는 글은 미국의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양자주의 근원에 대한 고찰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쭉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오늘도 들으면서 그 초점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3자 동맹이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의 주제가 양자 동맹이 왜 미국의 양자 동맹이 이렇게 만들어졌냐가 아니고 왜 미국과 호주랑 뉴질랜드가 지들끼리 어울렸나 이렇게 설명이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게 좀 너무 과한 작업이 될수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왜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결국 양자 동맹을 왜 미국이 한국이랑 동맹하고 일본이랑 따로 하고 필리핀이랑 따로 하고 뭐 이렇게 됐냐 타일랜드랑 따로 하고 이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양자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그래서 그게 조금 이게 빠져 있는 게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글에서 좀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말 양자주의 동맹을 보시려고 했었으면은 일본, 필리핀에 갖고 있는 양자 다자주의에 대한 선호도도 보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박사 논문 과정에서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이걸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했어야지 적어도 양자 동맹의 근원은 왜 이런 식으로 나왔나. 그리고 사실 그 일본이나 필리핀이 다자주의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밝혀주셨어야 그게 더 좋은 글이 되시지 않았을까, 강한 주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이제 그 초점이 양자주의냐 아니면 삼자동맹이냐 이거였고, 저두 번째 얘기는 일본, 필리핀의 양자 다자주의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 글이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니면 뭐 다른 프로젝트에 넣으셔도 됩니다. 뭐. 근데 세 번째는요, 박사님 글에서 보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과 빨리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처럼 처음에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로 가서 케이스 쭉 설명을 하실 때 보면은요, 일본과의 평화협정이 얘네 호주, 뉴질랜드 간에서 어떻게 해서 미국의 선호를 좌절시키는 그런 수단이 그 무기가 되어버렸는지,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가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협상의 수단 같은 걸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저는 그렇게 크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느낄 정도까지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따로 설명을 그냥 말씀을 좀 해주시면 더 되게 흥미로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진짜 궁금해서 제 영어가 좀 떨어졌나 싶어서 그러는데, 그맨 마지막에 19페이지 있잖아요. 19페이지에 그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요, Japan's inclusion was not a serious issue for them이라고 했는데, 이거 not 맞아요? 저는 not 떼야 되는 거 아닐까요? Japan's inclusion이 걔네들한테 serious하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 왜냐면 우리 10년 전에 싸웠는데 얘네랑 왜 우리가 같이 가야 돼? 막 하면서 따진다는 뜻 아니었나요? 제가 저 혹시 잘못 이해한 거면 그냥 아니면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냥 정말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아까 저기 슬라이드 처음으로 제가 이건 처음에 그 페이퍼랑 관계된 건 아닌데, 아까 이제 퀘스천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 논문에서, 박사 논문에서 다루셨던 그 퀘스천들이, 중요한 퀘스천들이 되게 많은데, 그 퀘스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한 번에 관통하는 어떤 이론, 여기서 소개하신 그 이론들이 그걸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여러 질문들을 좀 각자 다양한 그 시각에서, 그걸 답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제가, 좀 궁금해서, 그게 오늘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김인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토론에서는 오랜만에 뵙는데 여전히 날카로우시군요. 그 앞에서는 엄청 칭찬하시는 것 같더니만 또 뒤에 가니까 이렇게 아주 잘근잘근 이렇게 잘 꼬집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아마 그 컨스트럭티브한 그 코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종석 박사님께서 나중에 이걸 리바이즈 하실 때 아마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이정숙 박사님께 리스판스할 기회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플로어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코멘트해 주실 게 있으면 기회를 한번 드리고, 이 박사님께 리스판스할 기회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기 선생님들, 예, 저기 먼저 예, 저기 조동준입니다. 조동수님께서 먼저 한번 해주시고 장성일 선생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매우 흥미롭게 들었어요. 근데 그 궁금한 사항이, 궁금하기보다는 약간 의견인데, 그 이론적 합의 두 번째 주장은 무척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제도를 구상을 할때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 주장은 되게 흥미로운데, 그 당시 상황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질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는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그 사람들의 행동을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하기가 무척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후적으로 할수 있는 최대치는 우리가 바운디드 레셔널리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던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는 것도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약간 불필요한 갈등을, 불필요한 해석, 과도한 해석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발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예, 조동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기 장성일 선생님께 잠깐 말씀 듣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장성일입니다. 일단
굉장히 발표하는 중간에 질문까지 하시면서 오디언스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 재밌는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박사 논문 작성할 때 미국에서 아카이브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적 설명이 과연 실제 정책 결정 그 과정을 얼마나 제대로 보여주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 냉전 초기에 미국의 동맹 정책을 이제 분석하셨는데요. 이러한 분석이 탈냉전 이후에 미국 안보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함의가 있을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냉전 초기 때 당연히 소련에 대한 고려가 미국의 정책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페이퍼를 안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좀 적어서 소련에 대한 고려와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정책 간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국가의 선호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작화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선호라고 했을 때그 추상적인 국가, 추상적인 실체로서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인 미국의 선호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트루먼 대통령과 같은 그런 국가 지도자 개인의 정책적 선호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장선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코멘트 주시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동수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바운디 레셔널리티 문제까지, 그다음에 방금 질문 주셨던 세 가지 이 박사님 메모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까지 포함해서 이 박사님께 한번 리스판스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타임 매니지먼트가 된것 같네요. 그럼 다음 분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질문과 코멘트들 아주 감사합니다. 모두 제가 글을 고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먼저 김인환 교수님께서 주셨던 질문과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정석 변수, 이 아웃컴이 결국은 양자 체제가 아니라 삼자 동맹을 설명한 게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더 클리어하게 글을 쓰고 발표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미국만 놓고 보면 삼자동맹이 맺어진 건 맞지만, 이것이 미국의 정책을 다자동맹 추진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역 국가들과의 별도의 동맹을 맺게 만드는 정책의 전환점을 제공을 했다라는 점에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호주, 뉴질랜드만 보면 삼자동맹이지만 나머지의 국가들과 양자동맹을 만들게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선택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선택은 3자를 가져왔지만 그 선택이 가져온 파급 효과가 결국은 양자동맹 시스템 혹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는 걸 가져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과 필리핀이 양자와 다자 중에 어떤 걸 선호했는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부 기록을 보면 필리핀은 큰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일본은 양자를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두 나라의 선호가 표시가 될 기회도, 그리고 이두 나라의 선호가 반영이 될 기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랑 뉴질랜드랑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돌아가서 그냥 바로 별도의 동맹들, 즉 양자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을 추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필리핀이랑은 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선호가 반영된 나라들은 호주랑 뉴질랜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좀 생각은 좀 놀랍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미국 입장에선 양자든 다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동맹을 맺어주면 이 나라들은 만족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필리핀과 일본의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의 선호는 표현될 기회도 반영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에 넣지를 못했는데요. 나중에 글을 수정할 때 보완할 좀 보완을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대일평화협정 문제가
호주와 뉴질랜드에게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 내지는 어떤 협상 카드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협상 카드로 사용할 만한 거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간절히 동맹으로 원했던 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가 미국을 애타게 동맹으로 원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부터 어떤 협상의 위치가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요, 이 나라들은. 그리고 굳이 퀴드프로코, 그러니까 어떤 협상 아이템의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은 대일평화조약에 대한 지지와 미국과의 동맹 그 자체에서 교환이 일어났고, 동맹의 디자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선택에 있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별다른 협상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내부 기록을 보면 호주랑 뉴질랜드가 안에서 되게 걱정을 하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야, 우리가 너무 세게 지른 거 아니야? 그냥 미국이 다자동맹 하자고 할때할걸 그랬다. 이거 우리가 다 자꾸 다자동맹 안 하고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판 깨면 우리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막 하는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여기서 협상 아이템의 교환이라는 게 그렇게 그 호주랑 뉴질랜드가 자신의 어떤 대일평화조약에 대한 지지를 무기로 협상의 디자인까지 딕테이트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요. 그냥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어차피 큰 선호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관대하게 자발적으로 쿨하게 그냥 그래 그럼 바꿔줄게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Japan's inclusion was not a serious issue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제가 표현을 좀 불분명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뭐냐면 일본을 포함시킬지 말지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협상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호주랑 뉴질랜드가 일본이랑 동맹을 맺을 수 없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양측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공감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본을 꼭 넣읍시다라고 미국에 강하게 주장을 하지도 않았고 호주랑 뉴질랜드가 일본이 들어오면 어떡하지라고 크게 걱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수정을 할 때는 좀더 분명하게 의미가 이해되도록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거는 제가 잠깐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다들 슬라이드 다시 보이십니까? 예, 이게 제 박사 논문 주제인데 사실은 제가 이 박사 논문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부터가 기존의 설명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양자동맹 체제라는 게 만들어진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각종 우여곡절도 있었고 심지어 다자동맹이 한번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이런데 어떻게 이 모든 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랜드 티오리로 아주 단순 명쾌하게 설명을 할수 있는가?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아주 크고 그럴듯한 띠오리보다는 크고 복잡한 문제를 개별적인 세부 질문과 퍼즐로 쪼개서 그거 하나하나를 각계격파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갰습니다. 첫 번째로 왜 처음에 양자체제를 선택했는가? 그래서 이 메커니즘과 왜 양자동맹으로 유지됐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다자동맹을 한번 만들어서 실패했던 CETO가 실패했던 이유도 처음에 양자동맹을 만들었던 이유나 나중에 양자동맹 체제를 유지했던 이유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각기 다른 theoretical framework이랑 각기 다른 causal mechanism을 가지고 각기 다른 질문으로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는 왜 양자체제를 처음에 만들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왜 다자동맹이라는 잠재적인 어떤 노선 전환의 분기점에서 다자동맹 체제로 가지를 못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양자체제가 왜그 이후로 변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각기 다르게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제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띠오리는 없고요. 그게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저의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동준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면, 저도 완벽하게 동의를 합니다. 사후에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 사후적인 설명이랑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맞닥뜨렸던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내렸던 합리적 선택이란 거는 분명히 다른데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빅터 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뭐냐면 사후적으로 보니까 양자 구조가 동맹을 통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유로 양자 구조를 선택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사후적인 설명으로 초기의 선택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렇게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후적인 설명에서 전제하는 합리성과 실제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만들 당시에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논리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함의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멘트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글을 고칠 때좀더 강조를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열 박사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이게 탈냉전 이후 미국 안보 정책에 갖는 함의가 뭐냐? 제가 제시한 이론이 미국 외교 정책 이론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어떤 국제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preference intensity라는 개념이 상당히 여러 문제, 특히 어떤 미국 외교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일본이랑 한국을 화해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일본이랑 한국은 어떤 과거사 문제나 현재의 정치 갈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preference intens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막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한 선호까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국과 일본 관계를 화해시키고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미국이 할수 있는 역할, 그리고 미국이 거뒀던 성과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사례가 저는 이 어떤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소련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가라는 건데 사실은 아시아 전역에서 특히 한국 전쟁기를 즈음해서 소련 자체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까지 있지 않았고요.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 그리고 중국의 어떤 공산주의 팽창이라는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외교문서 기록에서는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걱정이나 우려, 고려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호라는 것을 어떻게 오퍼레이셔널하고 매저 했는가의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 결정자들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을 만들 시점에서는 결국은 어떤 컨센서스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되는 정부를 어떤 행위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preference intensity를 어떻게 매저할 것인가는 이제 사실은 사후적인 어떤 행동을 보고서 intensity가 preference가 강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결국은 이제 순환 논리, 토톨로지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선호가 강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강하게 원했으니까.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순환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매저를 했던 방법은 결국은 이 정책 결정자들이 이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 얼마만큼의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달성하는 어떤 목표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거에 어떤 그 어떤 논의를 가지고 어떤 매저먼트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동맹이라는 거를 추진을 할때 다자동맹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지금 버든 쉐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버든 쉐어링을 하는데 다자동맹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면 이 다자동맹에 대한 선호는 강한 선호라고 저는 측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 이익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자동맹에 대해 그렇게 선호가 강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다자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을 정상화시킨다라는 그 당시에 제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지 도구적 수단이자 교체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서 고안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주 중요한 국가 이익이 이 다자 디자인 자체에 걸려 있다라고 당시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하다라고 매저를 했고요. 이것이 제가 어떻게 어떤 preference intensity, 선호 강도를 operationalize하고 매저했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대체로 코멘트 많이 주시면 이거 잘 참고해가지고 다음번에 잘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박사님 리스판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됐지만 제가 일부러 끊지 않았고요. 충분히 하실 말씀, 그 기회를 드리는 게 오늘 취지에 잘 맞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발표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질문해 주신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승미 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이 박사님, 그 국제정치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혹시 선생님 주제를 재미없어 하실까 이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또 다른 영역에서 공부하시는 것들도 우리 국제정치학회 선생님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거든요.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또 좋은 코멘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화면이 전체 보기가 되었나요? 아니요, 안돼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이정석 박사님께서 발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긴장이 많이 되지만 또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발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네, 이화여자대학교 미래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미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의 그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해서 수정을 해서 준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연구 주제는 한국 민주화 이후 비판적 시민의 등장과 정부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오늘 제 발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 민주주의, 그다음에 정치 행정 분야에 관심이 있고, 특히 시기적으로는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지금 개인적으로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서 2011년도에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외교 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 박사 과정에 들어왔고 올해 8월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박사학위 주제는 민주화 이후에 그 한국 사회에서 이런 비판적 시민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정부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는 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연 좋은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지 민주주의의 질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미래혁신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의 가장 최근 논문으로는 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 입법 산출을 연구했던 연구와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한국 그 민주주의 담론에서 자유주의와 정치적 평등의 개념이 어떻게 갈등을 겪고 혹은 공존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 민주주의 연관어 분석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사실 이 민주주의란 단어는 저희처럼 정치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나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학생들도 다 각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의 일상에 가깝게 와닿아 있는 그 개념인데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그동안 다양한 그 개념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크게 저는 이제 네 가지로 이거를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주주의를 그 슘베터나 헌팅턴처럼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정권을 교체한다. 이러한 선거와 절차의 과정으로 민주주의를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달처럼 민주적 헌법 같은 것을 마련해서 법치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설명하고자 하는 혹은 다원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라에 어느 정도 부가 축적이 돼서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 사적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런 사적 정보들이 자유롭게 융통이 되고 국가의 통제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고 이러한 국가의 부와 민주주의를 연관지어서 그 상관관계를 밝히는 립셋이나 쉐볼스키나 달의 연구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이나 미디어의 영향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고 정당 일체감에서 점차 벗어나고자 한다. 이러한 식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문화적 요소로 표현을 하는 잉글허트와 달톤의 연구 등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러한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어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 요건이 이 선거나 절차, 제도, 문화, 부로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 다양한 민주적 요건이 너무나 충분히 지금 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아마 탄핵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를 이제 즈음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민주적 요건들이 너무나 잘 발달돼 있고 충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태극기와 촛불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지, 왜 민주주의 논쟁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한국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왜 민주주의를 이제 연구하는 그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제가 눈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질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 또한 다양한 학자들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대표적인 문헌과 저자를 한번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몰리노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질을 측정하는 구성 요소로서 법치, 책무, 반응, 자유와 평등을 보았고요. 다이아몬드와 몰리노는 이 다섯 가지의 요소에 경쟁이라는 새로운 구성 요소를 더 추가했고, 오도넬과 로버츠는 책무와 반응이라는 개념을 민주주의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핵심 요소로 보았고, 캠벨은 자유와 평등, 통제, 지속 가능한 발전, 자기 조직이라는 구성 요소를 세웠습니다. 브룬과 다이아몬드는 거버넌스라는 구성 요소를 핵심 요소로 제시를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큰 흐름을 보자면 사실 그 법치나 자유나 평등 이러한 개념들은 민주주의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민주화 아니면 그냥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는 핵심 구성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질 논의로 넘어오면서 책무와 반응,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자기 조직, 그다음 거버넌스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민주주의의 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선행 연구를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러한 구절을 제가 여기에 인용을 했는데요. 그 야제타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던 말입니다. 민주주의란 영원히 그리고 매일매일 쟁취해야 하는 것인과 동시에 시민행동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질서라고 야제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질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할까? 제가 이제 새로운 그런 그 포커스를 두면서 저는 이처럼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의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나쁜 방향이 아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제타뿐만 아니라 리우와 하나우어가 적은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그 책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제 우리가 마치 그 정원에 있는 정원사처럼 민주주의를 잘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시민들의 행동과 노력에 정부는
적절히 반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서서 소개했던 민주주의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저는 이 책무라는 개념, 왜냐하면은 제가 이 시민과 정부 사이에서 드러나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려는 그러한 책임감, 그 다음에 책임감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책무라는 개념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 책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이 책무라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볼 수 있고 연구가 많이 된 부분이 수직적 책무라는 개념입니다. 수직적 책무라는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그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그 시민들의 민의가 대의 제도로 표현이 되는가, 시민들이 이런 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정치인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나의 선후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선거가 작동하는가가 주요 그 핵심의 논리이고요. 두 번째 수평적 책무는 이 민주주의 그 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이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이제 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관계를 맺는가, 이게 수평적 책무이고, 마지막으로 사선적 책무 같은 경우에는 제3의 행위자, 예를 들면 언론과 같은 제3의 행위자가 등장을 해서 시민과 정부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그 노력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관계를 보는 것이 사선적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책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 논문에서 이제 간략하게 책무라는 것을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선호를 정부에 표출하는 것, 요구하는 그런 인풋이 있어야 되고, 정부는 시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산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책 산출로 그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이제 민주주의의 질을 설명하는 책무의 개념이다라고 저는 개념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 독립 변수와 이제 종속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그 시민의 요구와 혹은 시민 행동과 같은 경우는 저는 시민 집회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제가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 연설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료 수집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시민 집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빅카인즈라는 그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 그 빅데이터 검색 엔진이 있는데, 김영삼 정부 선출 1993년 2월 25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안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되기 되는기까지 2017년도 3월 9일까지 그 시기에 조선일보, 그 다음에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이 주요 5대 신문을 토대로 제가 시민 집회라는 주제어를 넣고 기사를 검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민 집회에 관한 보도를 보고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카운트를 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각각의 건으로 이 시민 집회가 발생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민 집회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적 시민이 등장을 하고 달이 말했던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호모폴리티쿠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시민들이 인지적 동원을 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개념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러한 시민 집회 혹은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노리스가 얘기했던 critical citizens, 그 다음에 김선혁 선생님, 정종호 선생님, 임혁백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 정치에서도 민주화 이후에 이러한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이미 선행 연구를 진행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집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독재 타도나 뭐 민주화라는 어떤 거대한 그 질문에 이 집회의 자원들이 모두 다 수렴이 되었다면 민주화 이후 같은 경우에는 환경, 인권, 노동 뭐 다양한 분야로 이제 그 집회의 의제들이 이렇게 펼쳐져 나갔었기 때문에 그 시민의 선호나 이익을 보여주는 적절한 지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 저는 대통령 연설이라는 지표를 활용하고자 했고, 그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통령별 연설 기록을 쭉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음과 같은 집회 건수가 수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비카인즈를 통해서 수집한 그 시민 집회에 각각의 주제들을 제가 쭉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이 논문에서 시민 의제라고 이제 네이밍을 하고 그러한 시민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 연설은 무엇인지 제가 또 따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것의 건수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자료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시민 집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통령 연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자료 수집을 토대로 제가 그 개수 변수 카운트 데이터로 제가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요. 음향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고 제가 그 통계 결과를 토대로 자세하게 사례 분석으로 좁혀져 나가는 방식으로 논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민집회 발생이 시민의제 대통령 연설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제가 그 독립변수로 봤던 시민집회 횟수를 보아하니 오히려 시민집회가 늘어날수록 시민의제를 담고 있는 대통령의 연설이 줄어드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것은 민주화 이후에 시민 집회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시민 의제를 담은 대통령 연설은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래프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앞서서 그 통계 분석 결과에서 나왔듯이, 이 집회가 늘어날수록 그 대통령이 시민의제를 관련해서 연설을 하는 그런 횟수가 감소되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정부를 저는 여기에서 노무현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라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 분석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시민 집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시민 집회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사례 분석을 하고, 이후에는 그러면 각각의 대통령이 이 시민의제에 대해서 대통령 연설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개괄적으로 제가 핵심 시민 의제를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핵심 시민 의제라는 것은 각 정부별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시민 집회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그 참여한 시민 집회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횟수가 가장 많이 그 발생이 된 시민 집회였거나 하는 것을 선별을 해가지고 제가 각 정부별로 그 핵심 시민 의제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우선 노동법 날치기 통과가 핵심 시민 의제였고 그 박근혜 정부까지 보시면 이 핵심 시민 의제라고 볼수 있었던 그런 굵직한 시민 의제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주제 혹은 영역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 797회의 대통령 연설을 진행을 하였고, 이 중에 시민 의제, 집회에서 한 번이라도 제시됐던 그러한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연설은 224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핵심 시민 의제는 대통령 탄핵과 국군 이라크 파병이라는 두 가지의 핵심 의제였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 동안 총 12번의 대통령 탄핵과
같은 탄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열띠게 얘기를 하는 연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군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에는 총 38회에 이르는 연설을 통해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호소 하는 그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 시민 의제에 대해서 어떠한 시기에 주로 이 연설에서 이런 말들을 했나 살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와 국군 이라크 파병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굉장히 초반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 횟수를 보시면 시기를 보시면 그 임기 초반부터 2007년 말까지 임기 말까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전반에 걸쳐서 이 두 가지 핵심 시민 의제에 대해서 연설을 통해 여러 차례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이런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외에 다른 시민 의제에 관한 연설은 어떻게 나타났나 제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핵심 시민 의제가 아닌 그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시민 의제들이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영권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그런 시민 의제들을 보시면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는 정말 이 797회의 연설 동안 단 한 번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표하지 않는 그런 걸 보였고요. 호주제 폐지 같은 경우에는 한 건, 국가보안법 개정 네 건, 성매매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두 건, 언론개혁, 로스쿨 각각 여덟 건, 세 건 이렇게 대통령 연설에서 이 시민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하는 그러한 연설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설 횟수도 많고 또 임기 전반에 걸쳐서 그 핵심 시민 의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표하는 제 이제 논문에는 제가 이제 다 그 연설문에 인용을 했는데요. 좀 과격하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뭐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진보적인 시민들, 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라도 이라크 파병이 무조건 반대할 일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할 정도로 연설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전반에 걸쳐서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강조하면서 피력했지만 핵심 시민 의제가 아닌 다른 의제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그 언급,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강조,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라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비교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연설 리더십이 너무나 핵심 시민 의제에 편중되어 나타나서 오히려 이 시민 의제들 간의 핵심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약간은 불평등한 그러한 연설 리더십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제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 연설 횟수가 임기 중에 493회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정말 연설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민의제 연설을 같은 경우에는 123건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 당시에 참 그 시민 집회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고 그 시민의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다섯 건이나 됐었습니다. 첫 번째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문제였고 두 번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세 번째가 세월호 참사 사건, 네 번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 마지막이 그 사드 배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설을 통해서 탄핵과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여섯 번 언급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다섯 번,
그 시민의제를 연설에 담아서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차이가 났던 점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전반에 걸쳐서 이 핵심 의제를 여러 번 말했던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이슈가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슈화가 되었을 때 그 시기에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통해 언급하고 시민들에게 이게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나타났던 핵심 시민의제 이외에 그 다른 시민의제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는 또 역시나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제에 대해서 언급한 거에 비해서 8건, 그리고 11건으로 상대적으로는 연설을 많이 한 것을 제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임기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핵심 그 시민의제 같은 경우에는 찬반이 굉장히 격렬하게 갈등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시민사회 의견이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연설에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대통령의 그 시민의제에 대한 반응, 연설을 통해서 본 반응의 그 정도를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했지만 핵심 의제에 너무나 편중되어 나타나는 연설 리더십을 보였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설 자체를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소극적인 리더십을 보였다. 특히 핵심 의제도 그러하였다라고 비교를 하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의 결론은요. 그래서 그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에서 좋은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질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선 시민 집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 시민 집회가 증가를 이끌어낼 때 모든 집회들이 공평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의제. 여기서 말했던 탄핵이나 사드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파병 문제 이렇게 탄핵, 외교, 그다음에 정부의 그 핵심 정책을 규탄하는 아주 민감하고 굵직한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 집회가 증가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이 증가가 골고루 나타난 게 아니고 이러한 특정 의제에 집중을 해서 탄핵 문제는 몇백 건의 시민 집회가 발생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의제의 편중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증가가 무조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제 함의를 낼 겸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제가 그 주목했던 책무의 개념처럼 시민과 정부 사이에서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끊임없는 양자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선에서는 너무 시민에게 너무나 과도한 그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이제 비판을 듣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저의 주장을 더 이렇게 리고러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그 문헌에서 조금 인용을 할 였습니다. 저 오도넬이 말했던 우리가 민주주의의 질을 보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자로서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 날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 행사력을 위해서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의 행동을 시민들을 우리는 호모폴리티쿠스 라고 해서 호모시비쿠스와 구분하자라고 했던 것. 그다음에 퍼트남이 말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그 관계를 맺고 이러한 식으로 사회적 자본을 만들었을 때 정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반응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게 민주주의를 좋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핵심 열쇠이다라고 말했던 그런 인용을 토대로 조금 저의 그 연구의 그 논리를 탄탄하게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미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재미난 발견을 해주시고 또 그것에 정치적인 의미까지 더해주셔서 전 매우 좋았습니다. 그 제가 중간에 계속 DM으로 저기 채팅창에다가 올렸는데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죄송합니다. 지나가지고요. 제가 토론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토론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타임 매니지먼트 문제가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있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의제가 특별히 그 모든 의제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특정 의제가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건 매우 중요한 키 파인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그 흔히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 사이의 대응들은 대체로 그냥 수직적 책임성 그리고 그 메이네어링 표현에 따르자면 이제 선거 책임성으로만 책무성으로만 많이 이해가 됐었는데 선생님께서 훨씬 더그 영역을 확장을 시켜 주셨네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론적인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법론에 있어서도 오늘 다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논문에 보면 질적 방법까지도 많이 활용을 하신 것 같고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균형이 잘 맞아서 저는 그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짜 점심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나 했던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 책무라는 개념, accountability라는 개념이 선생님 논문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떤 반응성의 개념하고 여기서 반응의 개념은 저는 responsiveness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 뭐더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쉐들러나 오도넬이나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몰리노 말고 모레노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보면 대체로 이제 어카운터빌리티는 우리말로 책임성, 책무성 또 어떤 분들은 문책성이라는 것까지도 번역을 하고 있죠.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answerability, 대답해야 한다. account라는 말에서 나오는 정부는 대답해야 된다. 위임받은 행위자들은 대답해야 된다라는 말 하나와 그 다음에 enforcement죠. 안 됐을 때는 sanction을 가할 수 있다는 이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이 참 힘들죠. 그렇죠? 선생님은 그냥 책무라고 번역을 하셨고 책임성으로 번역하는 사람, 문책이라고 번역하는 사람 이게 그 이유가 아마 저는 그 개념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 논문에서 쓰셨던 그 반응하는 개념은 이 accountability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responsiveness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responsiveness는 기본적으로 그 정적인 representation이 아니라 dynamic한 representation을 얘기하는 거죠. 계약을 맺었을 때, 즉 선거 당시에 시민들의 선호와 이 선호가 계약 이후에 변했을 때, 시민들의 선호가 변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이걸 보통 responsiveness라는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쓰셨던 개념에서 이게 이제 accountability 하나의 개념으로 다 묶일 것이냐? 시민의 선호가 그대로 정지되어 있었다라면 아마 선생님의 분석이 맞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선호가 변했다라면 우린 다른 개념인 responsiveness의 개념으로 한번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과 관련되는 문제는 인과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시민의 요구가 늘어나면 연설에서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인지, 혹은 그 반대로 그 의제들을 마구 던지게 되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반응해서 집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인지. 아마 제 선생님 제가 박사 논문을 다 읽었으면 이 부분이 제가 명쾌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선생님 오늘 보여주셨던 논문에서는 이 둘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보여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후에 한번 저 같은 사람 그 게을러서 선생님 논문을 그 박사 논문을 다 찾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그 인과관계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방법론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되게 균형이 잘 맞습니다만 저는 그 쓰셨던 뭐 음향 회귀 분석 이게 왜 쓰여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뒤에서 쓰셨던 논문 뒷부분에 쓰셨던 기술 통계
집회가 몇번 일어났고 언제 일어났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저는 앞에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가설을 이해한 후에 선생님이 쓰셨던 통계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검증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가면 선생님이 논의를 쫓아가기가 훨씬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꼰대 같은 소리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제 영어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점프 인투 더 포인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논문에서도 서론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은 꼭꼭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좀더그 프로보커티브 아까 앞에서 선생님 주장을 좀더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왜이 문제 궁금했는지 퍼즐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선생님 핵심 주장을 서론에서 가설의 형태로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따라가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토론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는 토론을 5분 안에 마쳤습니다. 여기 선생님 플로어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혹시 벌써 이정수 선생님 저기 손을 들어주셨네요. 곧바로 제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너무 재밌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 비교한 건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집회 횟수 카운트를 하실 때그 언론 기사 횟수를 가지고 카운트를 하셨던데 그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집회 횟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널에 내셨을 때 혹시 까다로운 리뷰어가 이거를 가지고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집회 신고를 경찰서에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회 신고서에도 어떤 주제로, 예를 들어 뭐 FTA 반대를 위한 노동자 농민 대회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혹시 뭐 크로스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뜨신 데이터만 쓰신다면 이제 언론에 보도될 만큼의 어떤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집회만 카운트하는 걸로 했다라는 식으로 그 리스폰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저기 선생님들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면 밝혀주시죠. 네, 저도 짧게 덧붙이자면 예, 담대표님. 더이그 집회의 종류와 집회의 규모 이런 것들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집회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다양한 모든 집회 규모라든지 종류에 있는 그 모든 집회들을 다 이게 넣어놓고 돌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외교 안보 영역에서의 뭐그 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이슈 에어리어를 이렇게 좀 구획하고 나서 논지를 좀 전개해 나가면은 훨씬 더 이좀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배진석 교수님께서 그이 인과관계 지적하셨는데 그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시민 집회와 대통령 연설이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조금 더 보완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독립변호사 종속 변수가 사실은 대통령 연설이 나오기 전에 그 과정들이 있을 텐데 대통령이 했던 어떤 뭐그 정치 인식이라든지 정치적 태도가 사실은 이 시민 집회를 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그 당연히 그 대통령의 태도나 정치 인식이 대통령 연설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독립변호사 종속 변수 외에 제3의 변수가 독립 종속의 양쪽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요거는 허위 관계 이제 되는 거라서 너무 이제 연설문만 가지고 분석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집회를 좀 약간 그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할때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영역 같은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좀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승희 박사님, 저희가 이제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제가 네네. 앞에 발표 많이 하셨으니까 뒤에 리스폰스 할 네네. 네, 시간은 조금만 줄여야 될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반응과 책무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느끼면서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라고 이제 토론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제가
엄청 거의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응성을 봐야지 하고 이 연구에 뛰어든 게 아니고 나는 민주주의를 보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 반응성으로 측정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제 그 연구가 발전 방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저도 이제 이 반응성과 책무를 조금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제가 명확하게 어떤 지표를 사실 이렇게 선별하는 것도 힘들었고 라고 해서 이제 제 나름은 그래 민주주의와 책무 이 반응성 간의 관계를 왜 내가 이 지표를 써야 되는지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제 연구에서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 논문으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축소를 해서 이제 발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반응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게 표현을 해볼까라는 방향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꼭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네, 두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제 박사학위 논문의 전체는 사실 이 시민과 정부 간의 이 양자관계, 시민, 정당, 정부 이 삼자관계를 이제 해가지고 약간 비교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큰 틀인데요. 제가 이 큰 틀을 전체를 다 작업을 해가지고 연구 논문으로 담으려고 해봤는데 이게 도저히 분량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눠서 제가 이 시민 집회와 연설만을 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좀 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제시키고 조작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언론 집회의 그 카운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비카인즈에서 5대, 주요 5대 신문을 봤던 이유는요. 그 공공성이라는 문제를 좀 투입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집회라는 게 그러니까 1인 시위와 집회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선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시민의제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5대, 주요 5대 신문에 보도가 됐던 그런 집회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경찰서에서 신고되는 그러한 기록들 이런 것들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더 그 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뭐 지금 문제가 잠깐 생긴 것 같은데 말씀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혜원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약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국제정치 전공했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거는 2018년에 왔고 그때부터 숙명여대에서 여러 국제정치 관련 과목들 강의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세계정치, 외교정책에 의해 한국 외교정책론, 국제정치학 뭐 이런 과목들 맡아서 강의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Transitional Justice 그런 조치의 이행이 미친 영향 분석을 하는 그런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연구 분야, 관심 연구 분야는 이제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그리고 국제 규범, 국제 인권 분야,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 대표적으로 UN, 을 제 이제 연구에 있어서 관심 분야로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사실은 저는 그 학위 논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를 발표하게 되었고요. 이 주제는 제가 평소에 관심은 있었으나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발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본격적으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작성한 초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분 발표해주신 논문처럼 그렇게 완성도가 있는 논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 조동준 교수님께 제가 좀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하고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들여다본 게 2000년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던 그1325 결의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결의안으로 대표되는 여성 평화 안보 아젠다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잘 모르고 해서 이 주제 들여다보기 전에 조금 망설였는데 뭐 어쨌든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오늘 이제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들하고 그리고 의의 한계 이런 중심으로 오늘 발제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0년에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인데요. 이 배경이 채택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이전까지와는 그 전쟁의 성격과 양상이 달라지면서 그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그런 계기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분쟁들에서는 민간인 사망이 약5%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전쟁, 요즘에 새로운 전쟁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거의 75%에 육박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그리고 특히 최근의 무력 분쟁에서 이 피해자들, 민간인 피해자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그 안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 르완다 내전 당시, 그다음에 보스니아 사태 때, 그리고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등 여러 내전의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전쟁의 전술로서 이런 성폭력, 강간을 비롯한 그런 성범죄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게. 근데 사실은 이 결의안 네, 핵심 내용의 전통은 훨씬 더 역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오래된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이제 주로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NGO 단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단연간에 걸쳐서 국제회의들을 플랫폼으로 해서 이 분쟁하에 성폭력 문제를 담론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이1325 결의안 자체는 이전에 뭐 비엔나 선언이라든지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1998년에 그 ICC 설립에 대한 로마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의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고 처음 맨 그 1번 이 1325 결의안이었고 사실은 이 이후에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총 9개의 결의안이 추가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결의안 지금까지 다 합치면은 한 10개 정도 되는 그 결의안을 통틀어서 이제 여성 평화 안보 아젠다라고 UN에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퍼상에는 제가 이 결의안 내용들 들여다본 것들을 이제 자세히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여기 이렇게 페이퍼에는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였고요. 다 통합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아젠다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피규어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발표를 위해서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UNDP 핸드북 안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크게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처음 이제 중요한 건 그리고 이 필라는 1325에 들어있던 내용이 아니라 추후에 이 여성평화안보 아젠다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트랙하고 가이드하기 위해서 이제 이후에 제시된 그런 네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 부분은 이제 그런 겁니다. 여성의 권리 및 책임성을 향상하고 그리고 이제 전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시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폭력이 자연 발생적이고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을 하면서 이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예방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참여는 평화 협정을 맺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재건 과정에서 여성이 모든 레벨에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션은 이제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이제 여아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relief and recovery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쟁이 끝나고 나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성들의 뭐 특별한 needs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돕는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의안이 10개나 되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주요 네 가지 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핵심 부분이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의의라고 할까요? 이 WPS 아젠다가 이 전통적인 우리 기존의 안보 논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페미니스트 IR 그 학자들이 언제나 그 오랫동안 물어왔던 이 국제 정치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 결의안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시도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국제정치도 국제정치지만 분쟁 상황, 분쟁 전, 분쟁 중, 분쟁 후 이 과정
하에서 여성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그런 시도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보나 뭐 평화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주변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중요 행위자가 아니었었는데 이 결의안을 통해서 이 여성에 대한 관심, 분쟁하에 여성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고 그리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 결의안에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 그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프로텍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쟁하에 여성을 어떻게 성폭력으로부터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처벌할 것인가 이 내용이 이제 다수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결의안 그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여성이 조금 더 이 평화를 형성하는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 행위자로 등장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희생자로서만 봤던 여성을 평화구축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행위자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 결의안에서 그 행동 지침 같은 것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기존의 어떤 그 주류 안보 관련 이론들이 국가 중심의 안보 그리고 어떤 시스템 레벨에서의 팩터들 전쟁과 평화를 설명하는데 이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안보리의 WPS 아젠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확장되고 그리고 다차원적인 안보의 개념을 추구하는 거에 발맞추는 그러니까 인간 안보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안보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분쟁하에서 그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관심을 기울이는 개개인에 대한 안보, 개개인에 대한 보호, 인파워먼트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그러니까는 이제 상당 부분 페미니스트 IR 시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결의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페미니스트 IR 시리는 그 보통 시작이 개인 레벨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그 개개인들이 어떤 불평등한 구조화에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은 고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문제의식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여성평화안보 아젠다가 정확히 이제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네, 그런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WPS 아젠다는 UN을 조금 더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UN이 최근 몇 년 동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그 포용성, 다양성 이 가치에 함께 가는 어떻게 보면은 뭐 SDG에서도 Leaving No One Behind라는 게 슬로건인 것처럼 이 인클루시브니스를 여러 분야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보 분야에까지 확장이 된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포용성을 추구하는 이 여성평화 안보 아젠다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분쟁 관련된 어떤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모든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좀 더 완결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그 로컬 컨텍스트에서 작동하는 거를 솔루션으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 그 현지인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훨씬 더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이익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물론 UN 뭐 총회나 경제사회 이사회나 다른 특별기구들에서는 이 뭐 젠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죠. 근데 이것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비토를 행사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은 이 젠더 아젠다가 그렇게 그 멤버 국가들의 어떤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로 보지는 않았다,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1325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나라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미들 파워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나라들이 많이 이 여성평화 안보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인포멀하게 Friends of 1325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조직한 게 캐나다고, 그리고 이제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그 다음에 뭐 영국도 그렇고, 스웨덴은 심지어 2014년에 가면은 아예 그 외교 정책을 페미니스트 포린 팔러시를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경향성을 볼 때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러 특히 이제 미들파워 국가들이 이 젠더 아젠다를 다자 외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계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조금 결의안의 내용상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결의안에서 10번이면 10번 다 매번 등장하는 그 문구가 뭐냐면 여성들의 참여를 높일수록 이게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한다,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결의안의 뉘앙스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은 결과적으로 더 평화적인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주로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설득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의 그 전제는 여성의 참여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게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건데, 그게 여성 평화 가설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 가설인데, 그 가설은 사실은 아직도 논쟁 중인 가설이고 우리가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고, 뭐 여성이 뭐 모성 때문에 아니면은 남성들보다 이렇게 컨프런테이셔널 매저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 때문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죠. 왜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면은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지에 대한. 근데 이것들은 아직 논쟁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성이 그래서 보통 이제 연구들, 그 관련 연구들을 보면은 그 여성 그 숫자를 몇 명을 늘렸더니 뭐 성범죄가 얼만큼 줄어들었다, 아니면은 여성의 숫자를 얼만큼 늘렸더니 그 내전을 겪은 국가들에서 분쟁이 재발하지 않는 게 이런 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의 분석들이거든요. 그런 분석들은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이 WPS 아젠다를 그 약간
핵심 본질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성의 어떤 그 참여 확대 그리고 동등한 참여 이런 것들은 그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전략적인 유용성의 차원에서 이 아젠다를 끌고 가는 결의안의 내용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페미니스트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전쟁을 없애고 그 군사주의를 타파하고 네 그런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스트럭처 자체를 트랜스폼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시각에서 본다면 이 WPS 아젠다가 전쟁을 그 멈추는 거에 포커스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단지 현재 있는 이 분쟁 상황에서 여성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나 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희생자의 숫자를 일단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젠다가 사실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는 외교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마치 분쟁 상황에 있는 국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자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비켜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들로 들어오게 된 난민, 뭐 이민자,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그 대우에 있어서 또 역시 이 여성평화 안보 아젠다가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임플리멘테이션에 있어서 지금 뭐 아주 속도가 느리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큰 네, 비판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게 이제 초안이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다가 결국에는 이 이행이 최종적으로는 각국에 달린 거니까 저는 이제 각국의 국가 행동 계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최근에 제3기 국가행동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내용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그 성범죄 그리고 여성인권침해의 경험이 있는 나라고 또 안보적으로는 분단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이 여성평화안보 아젠다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시켜서 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이혜원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고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네요. 조동주 교수님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이혜원 박사님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자체는 국제정치학을 아마 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소위 말하는 그 전통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한 국제정치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잘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연구 주제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혜원 박사님이 뒤에 맨 마지막에 말했던 그 국가별 행동 계획 까지 분석해 보겠다. 아마 거기까지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전 단계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작업에 대해서 큰 논쟁거리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그냥 좀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의 현재 이제 그 글은 아직 질문은 없는 상태이잖아요. 예를 들어 본다면, 왜 2000년에 됐을까? 혹은 왜 다른 것은 실패했는데 왜 2000년대 이 결의안에서 성공을 했을까? 이런 질문의 형태가 없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 차이는 있다면 국가별 차이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why 퀘션을 조금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why 퀘션을 만들고 그것에 관련되는 해답을 줌을 통해서 아마 국제정치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단순히 아, 이게 결의안이 이런 내용이야. 결의안이 의미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소개를 수준을 넘어서 많은 분들의 흥미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봤을 때, 특별히 전, 이 눈여겨봤던 지점은, 지금 이제 이원 박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가, 국가 수준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 결의안 1325를 주도했던 국가가, 국가로 보면 캐나다하고 노르웨이였잖아요. 근데 요 시기에, 특별히 캐나다의 자유당이라고 하는 독특한 집권당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지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엑스버티라고 하는 그 캐나다 외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 독특한 인적 네트워크에서 노르웨이의 카운터파트였던 외무장관과의 독특한 이미 벌써 인적 관계.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조금 더그 집어 넣어 줬을 때, 우리가 지금 뭐이 박사님께서 종종 이제 그이 분석 수준을 국가에서 국가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보였는데, 그 아랫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된다면 풍성하게 사례를 디스크립션도 할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좋은 why 퀘션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별히 이게 지금 이제 캐나다 같은 거한 예를 들어 본다면, 캐나다가 그 Friends of 1325에서는 탈퇴하지 않았거든요. 캐나다가. 근데 캐나다가 이 당시에 만들었던 시큐리티 네트워크 같은 데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보수당이 집권하니까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를 들어보면 캐나다 정부가 만약 캐나다 정부의 초점을 맞춰버린다면 이때 수많은 자기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소년병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뭐죠 그이 보호 책임 관련된 네트워크도 만들고 여기 Friends of 1325도 만들고 그중에 몇 개는 탈퇴하고 몇 개는 탈퇴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질문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 지점이 지금 이제 이 박사님은 기존에 있었던 그 모호한 아주 큰이 전통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 비교 수준을 두고 요 사례를 보니까 무척이나 흥미롭지만 요 사례가 이 비교 대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비교 대상을 쌓을 수 있는 그 베리에이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은 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동주 교수님 정말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었던 저 같은 사람한테도 공부하는데 큰 가이드를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스님들께 잠깐 질문할 기회를 한두 분한테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죠. 예, 먼저 장성일 스님 하시고 장경 스님 하셔도 괜찮으시겠죠? 네, 이 박사님 그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조동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한 주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면서 많이 공부했고요. 특히 이 결의안 1325 자체가 갖는 안보 연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신 게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드릴 이제 코멘트하고 이제 질문은 조동준 선생님이 하셨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이 유엔 결의안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제정치학적 관점,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분명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연구 중에서 특히 페미니즘 이론을 다루신다면 특정 이론이나 그런 시각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에 비해서 이 연구의 분석이 어떤 이론적 기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현대 단계에서는 연구 질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좀 모호성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안보 개념을 확대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유엔과 같은 그런 국제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젠더 아젠다라는 부분이 안보리 결의안으로 포함되어서 통과된 그 과정이나 결과를 특히 이제 상임이사국 간의 이제 정치나 합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왜그 당시에 상임이사국들이 이 젠더 문제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었는지 그 부분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조동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타이밍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젠더 아젠다가 그 안보리 결의안으로 나왔을 때왜 2000년 그 당시에 이렇게 통과가 되었는지 그 타이밍에 대한 분석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코멘트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 규범을 주도한 국가가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국가들한테는 사실은 이 규범 자체가 뭔가를 강제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쩜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국가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있는 그 국가들은 왜 그러면 컨센서스에 찬성을 했는가?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답으로는 이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그냥 네임 앤 쉐이밍, 구성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피해 뭐 이렇게 호명해서 창피 주기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 작용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규범 내에서 안에서의 긴장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이현 박사님께서 무슨 그 여성이 보호할 대상뿐만 아니라 평화의 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그 항상 그 국제정치,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여성이나 아동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성을 이렇게 취약한 존재로만 간주한 것이 아니냐, 일종의 비네볼런트 섹시즘 위드 스마일 이런 걸로 비판이 많이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찰리 카펜터라든지 그런 그 선두 선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범에 대해서 그런 연구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반영하셔서 그 국제정치학에서 특정 규범을 미는 쪽과 좀 반대하는 쪽에 그런 긴장관계들을 좀 논문에서 들여다주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 이미지, 그 여전사, 그 중동에서 이렇게 그 저격수로 유명한 그 전사의 이미지와 그분이 이제 평상시에 여성 그 복장, 평상복을 입었을 때그 이미지 제가 구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그 사실은 그 전쟁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 실험 통해서 한번 하려고 저도 한번 이게 그이 비주얼 이미지를 좀 구해서 이제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뭐 같이 뭐 많은 또 서로 도움이 됐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저 이현 선생님 마지막 저기 리스판스 한번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거의 리서치 노트에 해당하는 페이퍼인데 너무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발표하고 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발전 방향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 대답을 조금 얻고 싶어서 오늘 부족한 논문인데도 발표를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너무 저한테 지금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또 공부를 이만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신 아이디어들 제가 꼼꼼히 적었으니까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반영해서 조금, 지금보다 훨씬 수준이 올라간 논문으로 제가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소규모 회의라서 가능하면 여기 방에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께 말씀하실 기회를 한 번씩 꼭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전재성 회장님, 이용욱 선생님, 그다음에 여기 계신 최낙준 선생님, 김수진 선생님 이렇게 한번 발표 기회를 못 저기 말씀하실 기회를 못 드려서 어떡하죠? 혹시 제가 한번 더뭐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1분씩 들이시죠. 예. 이용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를 켜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강제돼서 좀 말씀드려요. 저는 이혜원 선생님 생각이 많이 들었 그 페이퍼에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 장성인 선생님의 이런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그 시큐리티, 젠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국제 정치에서 큰 틀에서 보면 order and justice 문제 영국학파에서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젠더, 저스티스 없는 오더라는 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국가 스테이 시스템을 프리저브 할 거냐 말 거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또 제키 추루라는 사람이 헤들리 볼 40주년 그 에디티드 볼륨 나왔는데 그 페미니스트 챕터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제키 추루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 오더 앤 저스티스 문제에서 젠더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젠더 아까 많이 저도 이제 제 대학교 대학원 은사님이시자 제 지도 선생님 부인이신 앤티크너 교수가 있어요. 젠더 하신 분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젠더는 그 여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항상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들이 이제 국제 정치에서 여자는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보통 남자도 없어요. 여자만 없는 게 아니고 보통 남자도 배틀필드에서 죽는 역할밖에 안 했어요. 따라서 그 미래에 이 연구를 발전시키려면 정말 젠더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도 다 되세요. 오늘 저 발표 토론해 주신 분들께 다시 뭐 너무 감사드리고 제 말씀은 별 의미가 없고 그 세 분 발표해 주신 뒤에 그 앞으로 연구 계획이나 활동 계획 이런 말씀을 미처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마 시청자들께서 또는 우리 회원분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혹시 의향이 있으시면 네,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은 연구 주제나 또 뭐 활동의 무대, 뭐 주된 활동 계획 이런 거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학회 회원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저기 회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정석 박사님, 이승미 박사님, 이현 박사님 세 분 순서대로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간단히 한번 클로징 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먼저 이정석 박사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들과 더불어서 제 박사 논문을 쪼개서 각기 다른 논문으로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김현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의 큰 오버아칭 티어리를 가진 어떤 박사 논문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세부 질문으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 각기 다른 티어리를 적용한 설명을 다룬 챕터들을 다룬 그 논문이어서 사실은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도 너 이러면 책으로 못 낸다고 많이 말리셨는데 그래서 이 각기 다른 프로젝트들로 발전시켜서 저는 아티클 형태로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발표한 글 외에는 이제 냉전기 이후에 그 왜 양자동맹 체제로 유지됐고 그리고 혹여나 이제 다자동맹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작업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출간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승미 박사님. 네, 저는 이제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지혜, 좋은 민주주의를 연구만 하지 않고 저부터 책임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정말 좋은 민주주의 될 수 있는 그러한 뭐 인사이트 또 많은 의견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자로 열심히 성실히 연구하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 박사님. 네, 저도 아직 그 박사학위 쓴 것들을 아직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관련된 논문들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국제 인권 규범에 해당하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연구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시도로 오늘 그 젠더 쪽도 들여다보기 시작해서 앞으로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주례사는 짧을수록 좋고 회의도 빨리 끝날수록 좋거나 아니면 최소한 제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또 10분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 빼고는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회도 제대로 보질 못해서 타임 매니지먼트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세분 발표하신 주제만 봐도요, 우리 한국 국제 정착에 훨씬 더 주제가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특히 이런 그 신진학과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다 전재성 회장님 리더십과 장경 이사님이 헌신해 주신 덕분에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분 발표하신 논문들이 아마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저널과 좋은 책으로 우리 또 회원들께 다 이렇게 제공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조동수 선생님, 김인환 선생님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 듣게 감사드리고 제가 혹시 이렇게 끝내줘도 되는지 아니면 저 회장님이 한번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네,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